안녕하세요. 대인단 연수 조득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린 순찰력의 최우중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대인단 장례에서 안어린 순찰력 할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홍장님의 딸 홍현아 역할을 맡은 최수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어린 홍장미 역을 연기한 배우하였습니다.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장미 역할을 맡은 배우 유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유명한 역할은 어떻게 배우 바꿉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린 명환을 맡은 유한근입니다. 횟수로 벌써 8년이 지났더라고요. 저 또 정신없이 사느라 몰랐는데 8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역시 떨리는 건 마찬가지고요. 저도 모르게 영화를 굉장히 오랜만에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첫 영화를 한 게 취화선이었는데 그로부터 10년 후에 아마 써니를 찍었던 것 같고요. 써니 이후 그 다음 작품이 그대 이름이 전이었는데 8년 만에 영화로 여러분들을 찾아뵐 수 있게 됐는데요. 이 영화를 보고 따뜻하다. 정말 관객의 입장에서 제 연기의 부족함 뭐 이런 것도 많이 배우니까 저는 그런 게 먼저 보이기도 하지만 영화를 보고 나서 굉장히 따뜻하다. 아, 내가 이 작품을 하길 잘했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이 정도면 성공한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근데 그런 만큼 사실 부담은 굉장히 커요. 지금도 그렇고 영화가 잘 돼야 되는데 라는 책임감이 그때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것 같아서 부담감은 굉장히 큽니다. 네, 저는 그 조성현 감독과 조은희 PD가 부산 영화제까지 내려와서 시나리오를 주고 그리고 미팅을 하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제가 상당히 이런 센 역할들을 많이 하고 있을 때였는데 이 친구들이 나한테 이런 역할을 주나 나보고 어떡하라고 했는데 갑자기 또 막 그런 거 있잖아. Why not? 왜 안 돼? 막 도전 정신이 막 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 두 친구들의 그 순수한 열정 그거에 또 도움을 주고 싶었고 그래서 이제 결정하게 됐는데 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이제 쾌재를 부르면서 정말 몰입을 잘할 수 있겠구나. 저희 시대 때는 로망이셨으니까 그래서 영화에서 제대로 된 그러니까 피가 안 나오는 멜로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무리한테 물론 이제 전도연 배우님과 이제 멜로가 있었지만 이렇게 피가 없이 이렇게 잔잔한 멜로 처음이라서 되게 뭐랄까 촬영장 오면서도 되게 설렜었고 그래서 가면은 열심히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를 선택하게 됐고 이렇게 또 결과물까지 나오게 된 것 같습니다. 우선 이 시나리오 읽자마자 실례지만 큰 명화는 누구예요를 먼저 여쭤봤어요. 근데 박성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그래서 너무 영광이다. 내가 무조건 해야지. 이거 언제 선배님을 뵈겠냐. 그래서 감독님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눴는데 사실 이 인물 자체도 첫사랑의 그 서툼이 너무 좋았어요. 나의 첫사랑도 되게 서툴었는데 이런 명환의 첫사랑도 되게 서툴고 그런 게 이제 보일 수가 있다니까 너무나 좋았는데 더불어서 더 못된다면은 이 우리 영화 자체가 어머니에 대한 얘기잖아요. 근데 저도 엄마를 희생이라고 저장을 해두었거든요. 엄마는 항상 나와 우리 가족을 위해서 희생하시고 우리는 따뜻한 밥 지어주시고 어머님은 남은 찬밥 드시는 그런 모습들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우리 엄마가 자꾸 생각나고 글을 읽으면서도 정말 엄마의 따뜻한 마음이 계속 생각나서 이 따뜻한 이 그대 이름은 장미라는 영화는 내가 꼭 참여할 수 있다면 꼭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대본을 읽자마자 단번에 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순철 역할을 하면서 어린 순철 역할을 하면서 그 어릴 때 좀 재밌고 유쾌한 장면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하다 보니까 너무 까불까불하게 했는데 좀 내가 너무 까불었나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다행히 선배님이 그 순철이 무르익으면서 차분해졌지만 그래도 아직도 그 까불까불함이 좀 남아있는 순철로 이렇게 잘 익은 것 같아서 너무 보기 좋았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하면서 행동이나 이런 거를 비슷한 동작을 버릇이나 습관을 이렇게 맞춰보려고 했는데 그래도 굳이 그런 걸 집어넣는 것보다 가발이나 이런 비주얼적으로 저희가 또 되게 비슷한 그런 이미지를 보여줄 수 있어서 오히려 그런 걸 더 안 넣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예, 저도 순철 연기하면서 일단 외형적으로 비슷해야 된다는 욕심은 많이 버렸고요. 예, 그리고 우식 씨가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성향이 저랑 공통분모가 많이 있는 것 같았어요. 제 느낌에는 되게 유쾌하고 긍정적이고 어디 이렇게 나서려고 하진 않지만 그 안에서의 유쾌함을 가지고 있는 친구여서 저랑 그냥 어떤 공통분모가 분명히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었고 외형은 변할 수 있으니까 그렇다 치고 키가 제일 문제였어요. 키가 차이가 좀 나가지고 그거는 이제 의상팀의 도움을 받아서 또 비슷하게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 영화를 이제 같이 연기한 신이 없어서 이제 영화관에서 처음 상영하면서 저도 이제 어린 순철에 대해서 봤는데 처음에 제가 느꼈던 그런 공통분모들이 자연스럽게 묻어나져 있는 것 같아서 저도 개인적으로 유쾌하게 어린 순철을 바라보게 됐습니다. 예. 대본을 받고 감독님과 얘기를 할 때 촬영 들어가기 전에 명령을 받았던 게 굳이 이렇게 무언가 꾸밀라고 하지 말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러니까 감독님이 생각하고 있는 그런 이제 문자를 저에게 보내주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명환이라는 역할은 이런 사람이다. 그거를 참고만 하되 너무 그렇게 넘어가는 거에 있어서 이제 현재 과거에서 현재로 바뀌는 거에 있어서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도 저만이 생각하는 어린 명환은 강아지 같은 그리고 어린 명환 큰 명환이 되면은 대형 강아지 같은 그런 뭔가 감독님의 디렉션을 생각을 하면서 했던 것 같습니다. 네, 감독님 왜 저한테는 문자를 안 주셨죠? 네? 알겠어요. 네. 저희는 싱크율이 100%가 그래도 하나 있습니다. 키가 똑같습니다. 네, 똑같고 어차피 제가 먼저 촬영을 하든 그 이원근 배우가 먼저 촬영을 하든 예, 둘 다 틀리면 저만 욕먹습니다. 왜? 이렇게 태어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바뀔 수가 있냐. 70년대고 90년대니까. 그러니까 제가 해야 될 거는 딱 하나였어요. 이원근 배우를 봤었을 때 되게 순둥이 같잖아. 유약해 보이고 제가 유약해지면 되는 거였습니다. 근데 참 약한 연기하는 게 이렇게 힘든지 줄은 몰랐고요. 예, 하면서 또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됐고 또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렇게 막 이렇게 치거나 그러지는 않은 것 같아서 참 다행이라고 예,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먼저 캐스팅 됐습니다. 마치 저희가 뭘 잘못한 것 마냥 이렇게 비춰졌는데 예, 다르지만 저희가 먼저 캐스팅 됐습니다. 저희는 잘못한 게 없고요. 예, 조덕현 감독의 잘못이라고 저는 주장하고 싶습니다.